안녕하세요. 호모입니다. 오늘은 추세 추종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증시의 속설 중에 이런 게 있죠. 추세가 이어진다. 그 지금까지도 뭐 수많은 추세에 관련된 지표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을 해봤지만 오늘은 조금 더 색다른 관점으로 긴 추세를 활용한 스윙 트레이딩 전략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또 이제 이 전략에 해당한 종목들이 이후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이라고 하면 네. 보통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눌림을 보고 다시 한 번의 상승을 먹는 걸 말을 하잖아요. 보통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급등이 어떻게 보면 추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 급등 추세가 나오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2차 랠리를 노리는 보통 그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죠. 그럼 좀 오늘 할 실험은 그럼 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추세 초입을 노리는 건데 이것도 이 주가가 움직이는 유형 중에 좀 다른 유형,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거는 흔히 상한가라고 하죠. 갑자기 이슈와 함께 상한가 아니면 장대양봉 확 급등을 하고 거래량이 줄면서 쉬는 그 구간에 모았다가 다시 2차 파동, 그러니까 흔히 이제 N자형 급등 이런 패턴들이 일반적인데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선형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급등하는 게 아니라 단계 밟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조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각도가 가파라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급등률이 높지 않아야겠네요. 상승률이.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를 만들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질 만큼 강한 상승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약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이 약한 추세 안에서 이것이 이제 연속될 수 있을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이제 고르는 게 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그런 종목들 안에서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려올 때 살살살 사서 조금 올라오면 또 계속 팔고 흔히 이제 사고 팔고 반복하는 유형의 거래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유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래 대금이 막 많이 발생하고 막 급등하지는 않는데 일봉상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조금씩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안에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기업들을 그냥 사놓고 쭉 기다립니다. 쭉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그 시세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뭐 평소에 뭐 3% 5% 3% 5%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이 추세의 말단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슈화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뭐 10% 20% 막 이렇게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세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필터링 해보자. 이제 그런 쪽에서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제 전략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조건 검색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 검색식 기능을 찾아보면 또 이런 컨셉에 맞는 종목들을 또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뭐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니까 한번 양봉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왼쪽 상단에 이제 이 0150 조건 검색 만드는 화면이죠. 왼쪽에 연속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캔들 연속 발생 뭐 이런 게 있어요. 캔들 연속 발생, 뭐 연속 상승 하락. 혹시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연속 상승 하락은 뭐고? 예를 들어서 연속 상승이면 말 그대로 전일보다 상승만 하면 돼요. 근데 음봉형 상승도 있죠. 그쵸. 갭이 뜬 경우. 갭이 뜬 다음에 음봉돼 있는데 전일보다 높은 경우. 이것도 이제 상승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케이스보다는 오히려 양봉을 만들어가주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봉을 계속 만든다는 거는 장중에 그래도 계속 이 종목을 사려는 사람들의 힘이 조금 더 세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차익의 어떤 의지보다는 그쵸, 매수 왜냐하면 의지가 더 강한. 갭이 큰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갭이 크지 않고 양봉, 작은 양봉이라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는 어쨌든 매수세가 있다. 이 종목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걸 좀 암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캔들 연속 캔들 연속 발생이라는 탭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 연속으로 양봉에 발생한 종목들을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5봉 연속 양봉 발생을 누르고 추가를 해 볼게요. 그러면 5일 동안 양봉이 출현한 종목들 먼저 고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 금양도 이렇게 보이고요. 보면 5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대한제당도 보면 시장에서 막 관심을 받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추세가 만들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컨셉에 해당하는 종목들 안에서 이제 스윙을 할 만한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이제 오늘의 메인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TF는 한번 빼볼게요. 여기 뭐 ETF나 스펙, ETF는 빼보고 기업들만 따로 빼서 볼 건데 일단은 한 5일 정도, 적어도 5일 정도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정도 이제 양봉이 연속으로 발생한 기업들, 어떻게 보면 작은 추세가 만들어진 기업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여기 안에서 앞으로 좀 지켜볼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데 단순히 네. 봉이 다섯 개 발생했다고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어떤 주가적인 위치도 중요할 거고 뭐 이평선의 정배열 상태라든지 네. 좀 이런 걸 걸을 필요는 없을까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지만 대부분 성과가 제일 안 좋았던 케이스가 장기 우하향한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장기 추세가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 거르는 걸로. 아, 네. 추세가 아예 네. 아래로 꺾여 있는 건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떤 전략을 해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고르는 종목 중에 너무 장기 트렌드가 우하향한 종목들은 빼고 뭐 최소한 횡보하거나 아니면 신고가를 만들고 있거나 그런 추세 안에 있는 종목들 안에서 이제 5일 캔들 연속 발생이 된 종목들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컨셉은 단기간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서 막 뜨겁진 않아야 된다. 하지만 추세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흐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되게 좋게 보는 사람이 발굴을 한 거죠. 이 종목 너무 좋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발굴한 사람이 먼저 매수를 할 거고 조금씩 이제 이 종목이 소문이 나겠죠. 이 종목 그렇죠. 내용이 좋더라. 이 종목 뭐 성장성이 좋더라. 아니면 뭐 단순히 뭐 기술적으로 접근한 분들이 차트가 예쁘네 등등 이제 이 주가의 추세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점점 이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그런 원리에 의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번 전략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관심이 시작되는 그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보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뭐 따로 더 추가하진 않았는데 이제 여기에 뭐 거래대금 같은 걸 좀 추가하면 좋죠. 뭐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 보면 그냥 단순 거래대금을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거래대금보다는 그 평균 거래대금 순위라는 지표가 있어요. 결국에는 5일 동안 평균 거래대금을 1등부터 쫙 순위를 나열해서 그 상위권에 있는 것만 좀 골라볼 수가 있거든요. 거래대금은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이게 또 거래가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너무 작은 종목을 좀 빼기 위해서 뭐 한 300개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최소한 상위 10%죠. 그러니까 적어도 거래대금이 상위 10% 정도 발생하는 종목들 안에서 한번 필터링을 해보면 종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대금 기준으로 지금 필터링 해보면 종목이 좀 적어서 이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한번 해볼게요. 4봉 연속 양봉 발생으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검색을 보면 조금 늘어났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좀 편입을 하는데 좀 무리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안에서 네. 그럼 종목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좀 이게 좀 현명한 선택일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또 있을까요, 혹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고 등락률은 약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3% 올라가지만 거래대금이 굉장히 풍부한 케이스가 있고요. 또 반대로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고 뜨겁진 않지만 작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조용한 구간에서 양봉이 조금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HPSP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거래대금이 거의 뭐 3천억, 2천억 그러네요. 많이 발생하지만 등락률은 막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이런 삼성전기 같은 대형주인데 막 거래대금도 그렇게 막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용히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종목들 하루 만에 막 30%씩 뽑아내는 케이스도 있지만 오히려 일주일간 3% 2% 3%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지고 추세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일주일 동안 추세가 조금 만들어졌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 주식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양이 눈에 보여요. 네, 부모님. 근데 금양은 지금 보면은 벌써 6거래일 상승이 나온 네. 상태거든요. 이런 건 조금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전략이 4일째 기준으로 봤다면 네. 지금이 이런 시세 분출 구간이 될 수 있겠네요. 상한가 막 이런 정도의 급등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어쨌든 지금 섹터로 2차전지 섹터가 조금씩 다시 또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약간 편입해볼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아직
장기적인 추세는 우상향이잖아요. 아직 보면 그래도 장기적인 추세가 계속 지금 상승을 가리키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망도 한번 테스트 조건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종목도 같이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DB손해보험은 사실 양봉이 연속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 저점을 높이는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횡보 양봉인데 이런 거는 조금 그렇게 막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아서 이 종목은 넣을까 말까. 그리고 삼성전기를 보면 뭐 최근에 뭐 삼성전기 관련된 또 막 뭐 온디바이스 AI 뭐 수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기는 또 좋은 게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고 있고 지금 네. 그리고 큰 그림에서 쌍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뭐 네.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기업도 아니고 그쵸.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조금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하는 그 시세 초입을 만들어 가려는 조짐을 보이는 기업 그런 것에 약간 부합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종목도 일단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한번 해보고요. 한화오션, 한화오션 뭐 이 종목도 있는데 최근에 유상증자를 한 걸로 나오네요. 조금 조용하다가 이제 다시 또 거래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양봉을 연속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도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엠로, 엠로는 사실 뭐 AI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마침 금양처럼 큰 추세 그걸로. 나오고 쉬었다가 다시 또 약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5%, 뭐 6%, 4% 이런 식으로 막 엄청 급등도 아니지만 작은 양봉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실험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캔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4일 연속 양봉이 나왔다가 지금 시세 분출이 한 번 더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번 실험이 좀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런 케이스 많이 보다 보면 진짜 이렇게 가다가 정말 마지막 수직 상승하는 케이스가 간간이 있거든요. 그럼 엠로도 포함을 시키시는 거네요. 네. 네. 웰크론. 이 종목은 오늘은 약간 양봉을 될까 말까 애매한 기준에 있긴 한데 이 종목은 약간 좀 급등하는 종목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웰크론은 약간 배제를 네. 하면 좋겠네요. 봉 하나하나가 시세 분출이 너무 강하네요. 네. LIG 넥스원 이런 거 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또 방산 섹터가 방산 섹터가 또 우상향이고 네. 주가도 지금 장기 우상향에 있고 단기적으로 또 양봉을 연속으로 만들어낸다는 거는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코 밑에 뭐 ALT도 있고요. HPSP가 있는데 이거 둘 다 편입을 해볼까요? AAT는 네. 신규 상장주에서 네,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항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 보니까 네. 네, 좀 더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네, 그래서 네. ALT도 괜찮고 그리고 HPSP는 지금 사실 뭐 신고가에서 발생한 연속 양봉이라서 이 종목도 결국엔 이게 고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고점이라 생각하는 게 고점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추세적인 관점에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보고 네. 이 종목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고 이 종목들 안에서 이제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종목 지금 편입이 됐거든요. 네. 이제 오늘 전략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사연봉 상승. 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있는 네. 기준의 종목들을 좀 추려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상승 가능성 좀 높다고 보세요 스스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컨셉이 막 엄청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시장도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있거든요. 막 급등 나오고 눌림 나오고 이런 트렌드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천천히 내려가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결국엔 그 종목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른 건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까지 좀 하락장이었고 이제 하락장이 조금 마무리되고 또 다시 또 시장이 또 변동성이 확대되려는 그 초입에 있잖아요. 그럼 이 초입에 있을 때 결국에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강한 종목을 찾는 기준이 또 굉장히 다양한데 그 기준에 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지만 이 원리, 컨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 급락이 아니라 급등하기 전에 누군가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이 차트로 나타내는 것. 결국에는 양봉이 연속으로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가 조금씩 계속 매수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추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알아보는 거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명확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추세 추종에 기반한 이 스윙 트레이딩 전략을 간단히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제 큰 추세를 만들기 전에 시세 초입에 양봉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기업들
양봉이 막 왔다 갔다가 아니라 양봉이 뭐 3일, 4일, 5일, 6일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발생하는 초입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연속적으로 양봉을 만드는 종목들, 그러니까 단기간에 막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어떤 추세의 초입을 만들기 시작한 모습을 보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요. 대략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이 수익률 흐름을 좀 보였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복기를 해보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유리한 전략들을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지 또는 이제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복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추세 매매하는데 이제 초입에 이렇게 양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3일 연속 나오다가 강하게 갈 때도 있고 맞아요. 뭐 4일, 5일, 네, 5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일 기준으로 그렇죠. 이제 양봉이 발생을 하는 약간 추세 초입에 어떤 이렇게 보면 변곡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먼저 사전 조짐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양봉을 만들어 가다가 이제 점점 각도가 가파라지면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약간 그 시세 초입을 좀 만들면서 연속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 이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알아봤는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시장이 또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런 매매가 좀 리스크가 있다고 이번에 느낀 게 이 실험이 네. 확실히 시장 여건이 안 좋으면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이게 어떤 이슈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항상 이슈가 추세가 항상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 그리고 추세 매매의 베이스로 한 종목 그 전략의 핵심은 결국에는 추세가 끊기면 빠르게 나가야 된다. 이게 결국 핵심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기 투자나 어떤 종목을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오래 보유하는 컨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추세가 핵심인 전략이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추세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종가 기준으로 이제 추세가 약해졌다 또는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포지션을 빠르게 정리하는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전략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보통 4일 정도라면 추세가 네. 어느 정도 이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네. 뭐 어떤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강도는 다르겠지만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안 가고 꺾일 때가 조정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정, 뭐 눌림목 이런 걸 원하는 케이스는 단기간에 급등한 케이스, 뭐 상한가라던가 뭐 20% 30%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뭐 20, 30% 이상 빠르게 급등한 경우에는 쉬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음봉 같은 경우를 조정으로 우리가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매매지만 이제 이번에 했던 컨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막 그렇게 엄청 급등한 종목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약간 속된 말로 꾸물꾸물이라고 표현하나요? 약간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종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가로 계속 양봉을 만들어주냐. 나중에 가면 야 이게 벌써 이렇게 올랐어? 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종목들 보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야 처음에 이거 조금 올라간 줄 알았더니 벌써 이렇게 이만큼 올랐네. 그런 종목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 잘 잡으면 또 거기서 성과를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대신 이제 이번에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추세가 끊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양봉을 이뤄내지 못한다거나 이러면 어느 정도 뭐 손절을 좀 준비하는 게 좀 유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샀던 네. 종목이 7종목인데 금양, 삼성전기, 한화오션, 엠로, LIG넥스원, ALT, HPSP였어요. 그렇죠. 시장 영향도 확실히 있었고 다 성과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딱 네. 일주일 지났는데 그렇죠. 사실 기간이 좀 네. 짧긴 했죠. 네, 좀 짧았고 이게 또 지금 단계에서 보면 조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단 한번 리뷰를 좀 해보자면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때 샀어요. 우리 11월 30날 네. 네. 그때 사서 쭉 내려갔고 금양이 또 이런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서는 이렇게 연속 봉 나온 다음에 쭉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추세 매매 핵심은 결국에는 저런 케이스를 한번 잘 선택을 하면 저기서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보다는 안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세가 안 이어질 때 최소한의 그 손실을 줄이고 한번 제대로 추세를 탔을 때 그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 그리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런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을 했거든요. 이 평선이.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추세 전환의 신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양봉이 연속으로 발생된다. 그리고 뭐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뭐 세 개, 네 개, 뭐 많게는 다섯 개 이상 연속으로 발생한다.
상당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어느 정도 이렇게 추세가 강하게 만들어질 만한 뭔가가 있겠구나.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됐든 어떤 기업의 내용이 됐든 어떤 포인트가 있다. 이런 걸 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죠. 이 매매법 자체는 분할 매수가 맞는 것 같고 손절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 포커스를 눌림목에 포커스를 둘 거냐 아니면 추세가 이어지는 거에 포커스를 둘 거냐. 이번 전략은 철저하게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모습을 못 보이기 시작한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양봉을 보여줘야 되는데 양봉을 못 보이고 첫 음봉이 나왔다. 이러면 이제 뭐 눌림목 매매의 컨셉 또는 눌림목의 관점으로는 오히려 이런 구간이 좋은 구간이 될 수 있지만 추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셉으로 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 그래도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하루 이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종가 기준으로 빠르게 또 회복해준 네.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네요. 근데 이 연속 상승 이후에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 이제 좀 눌렸고요. 네. 예. 엠로도 그러네요. 눌렸습니다. 그리고 LG넥슨도 눌렸고요. 예. 약간 이제 추가 반등이 좀 나왔었긴 한데 뭐 4%에서 네. 예. 고가까지 하면은 4%고 이제 종가 기준 2% 상승한 다음에 눌리는 흐름 보였고 ALT도 한번 4% 정도 고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눌렸습니다. 그리고 HPSP도 이제 조금 추가 상승이 나와서 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보면서 추세가 더 나오긴 한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상승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은 보인다. 오히려 저희가 단기 전략이 아니라 장기 전략으로 봤으면 장기 추세는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지금 종목들을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다 지금 우상향 트렌드에 있는 종목들이고 하지만 지금 짧은 추세를 봤기 때문에 짧은 전략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짧은 추세가 이탈하면 파는 게 맞고 내가 짧은 추세가 아니라 긴 추세를 기준으로 내가 정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긴 추세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짜리를 추세 기준으로 잡았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은 버텨보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역으로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일 이상 상승한 이제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종목을 찾았다면 그 종목을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분명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네. 큰 거잖아요. 그럼 음봉이 나올 때마다 사는 전략은 어떤 것 같으세요? 차트 패턴으로 뭐 플래그 패턴이라고 하나요? 네. 깃발랑 패턴 이렇게 급등하고 그렇죠. 이렇게 막 지글지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삼각수렴을 만들었다가 네, 네, 다시 가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양이 급등을 하고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고 결국에는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케이스도 있고 이 속도의 차이지 어떤 그 패턴상의 흐름은 굉장히 자주 발생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에 30% 급등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3%씩 4일 연속 급등한 거, 상승한 거. 그러니까 네 개의 캔들을 하나의 그 하나의 파동으로 정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단기간 일주일 이내의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추세로 정의를 하고 추세를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변동성이 줄어들거나 추세가 안정화되는 구간을 내가 노리겠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 이런 구간을 오히려 잡아볼 수도 있는 거겠죠. 결국에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지금 잠깐 추세가 끊긴 것처럼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 오히려 이제 역발상으로 이제 이런 구간에 또 물량을 매집한다거나 이제 뭐 그런 전략도 좀 해볼 수 있겠죠. 전 그래서 갑자기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네. 이 기법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충분히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루틴만 잘 찾아낸다면 네. 수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봐요. 전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지금 사보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요. 오히려 네. 이런 전략으로 추세가 발생했을 때 안 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일주일 참은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추세 나와서 사고 싶어 할 때 일주일 참았다가 사는 컨셉이 되는 거라서 이 종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더 그 이후에 중간 체크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그러면 이걸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추세가 나왔던 종목들 그 주가의 흐름을 지켜봤는데요. 그 잠깐 눌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눌리는 구간에 다시 주식을 매수해서 조금 더 그 결과를 지켜보는 걸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를 이번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과연 그때 그 추세가 나오고 눌림목이 나왔던 잠깐 쉬는 구간이 발생했던 그런 종목들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처음 전략이 이제 4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을 매수하면 수익이 날까?
나는 이제 단순한 논리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조정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마침 네. 또 그때 시장이 또 안 좋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이제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추세가 원래 예상했던 거는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지다가 계속 이어지는 걸 기대를 했는데 중간에 한번 잠깐 끊겨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의 거래가 쉽진 않잖아요. 사실 네. 빠른 대응이 안 되고 그쵸. 좀 안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버전업을 시켜서 추세가 나왔고 잠깐 추세가 멈춰 있는 역추세가 나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리밸런싱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추세 중간 그러니까 2차 파동을 먹게 되는 네. 그런 매매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쵸. 실험 주제로 바뀐 건데 성과가 되게 좋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성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어떻게 좀 수익률을 먼저 좀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일주일 전에 오. 샀던 건데 뭐 LIG 넥스원이 특히나 일단 선방을 해줬죠. 호재가 네.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제일 기다렸던 이상적인 형태가 저 LIG 넥스원 같은 형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상승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추세가 네. 조금 나오다가 마지막 그 추세의 폭발이 나오는. 그쵸.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했는데 사실 이런 퍼센테이지가 얼마까지 갈 거다라는 건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모르죠. 이 정도 급등은 사실 운도 작용을 한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추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눌렸을 때 사면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 얼마나 네. 먹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손익비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추세가 나온 종목들은 어쨌든 계속 뭔가 추세를 이어가려는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든 조그만 호재라도 나오면 조금 더 주가를 급등하려고 하고 그런 성질이 있는데 마침 그 상황에서 또 좋은 모멘텀이 붙으니까 이 위로 상방으로 또 그 추세가 또 급격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LIG 넥스원이 평소에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네 평소에. 그렇죠. 네, 이 정도면 뭔가 어느 정도 호재 반영을 미리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네. 맨 처음에 네. 접근 아이디어도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은 상승 하락 뭐 상승 하락 요게 일반적인데 3일, 4일, 5일, 6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종목을 사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계속 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네. 하지만 네. 결국에 요즘에 또 이제 막 그런 뭐 선취매 얘기도 많이 나오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통제를 한다고 해도 어디론가 미세하게 흘러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먼저 아니면 또는 뭔가 선구안이 있는 스마트머니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뭔가 미리 그런 낌새를 알아차리고 움직일 수 있는데. 정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밀봉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빈틈이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정보라기보다는 내부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뭐 분석을 통해서 미리 아 이 종목이 좋다라는 걸 미리 뭐 파악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거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접근한 거였잖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특이한 흐름이었다. 그런 관점을 시작했던 게 이제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주예요 또. 그렇죠. 이제 방산 플러스 로봇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과 로봇을 동시에 수혜를 받는 네. 기업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또 좋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호재를 좀 잘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어떻게든 나오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 계속 추세를 이어가고 계속 베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추세 모두 호재가 나왔을 때 반영을 극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손익비 측면에서 위로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금양 한번 좀 성적이 좋지는 않았었는데 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때 이제 1차 실험이 여기였고 그쵸. 그다음 이제 조정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눌림목을 노려보자 네. 해서 샀던 구간이 목요일 이때거든요. 네. 그러면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눌리는 형태인데 네. 이것도 성과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사실 네. 손실이 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버티고 있다는 게 한 차례 하락이 나온 상태였는데 빠질 때 거래량이 많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이제 그 눌림목 컨셉에서 손절 기준을 잡는다면 결국에는 이 추세를 만들어낸 요 구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결국 요 구간의 저점 요런 구간들을 안 벗어난다면 어느 정도 뭐 이 사이 구간은 눌림목 컨셉으로 한번 모아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쵸. 직장인 컨셉으로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모멘텀을 본다면 이제 요런 구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 트레이딩 존 구간으로 잡고 또 이 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분할 매도하는 전략 그렇게 구간을 잡아놓고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기도 보시면은 애초부터 좀 추세가 나오고 있었고 네. 예.
지금 그때 들어갔을 때 구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했었고 네. 추세가 이제 이어지고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가운데 수익이 좀 나고 있었어요. 애초부터. 네. 네. 그래도 우리가 눌림목이 좀 나올 때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해서 12월 7일 날 이렇게 들어가서 성과가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요 종목도 지금 거의 보합권인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미 한번 눌림목 구간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뭐 안 좋은 시장의 급락이거나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뭐 더 크게 안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엠로 같은 경우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횡보를 하고 있군요. 여기서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요 상승이 나왔었어요. 예, 네. 확실히 2차 파동이 시작되려고 했는데 이제 잠깐 이제 상단에 막혀서 다시 눌리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성적이 좋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ALT. 맞아요. ALT도 마찬가지의 흐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눌렸다가 다시 가는. 예. 추세가 나오고 눌림목이 나오고 횡보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아직 뭐 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 2차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는 이번 전략은 성과가 꽤 괜찮았다. 네, 그리고 HPSP 아주 좋았습니다. 네. 지금 또 신고가 갱신의 네. 또 자리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래대금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도가 높았던 종목 중 하나였죠. 네, 어떻게 보면 주식을 저 공포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렇죠. 네. 이게 장기 결국에는 남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평균은 대체적으로 손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남들이 다 똑같이 하는 걸 추구하기보다는 항상 평균보다 다른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포 말 그대로 너무 추세가 강해도 공포고 너무 빠져도 공포예요. 또는 무관심.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의외적인 거. 야, 잠깐 딴 곳으로 한눈을 판다던가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역이용할 때가 오히려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양봉에 보통 많이 사잖아요. 네. 갈 것 같으니까. 더 갈 것 같으니까. 네. 근데 그때 많이 물리잖아요. 이전에도 해봤지만 추세의 전략은 빠른 손절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애초에 양봉이 연속으로 나왔던 게 컨셉이었고 양봉이 끊겼다. 그러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쵸.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추세 전략은 손절의 기술에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못 가면 바로 걷어내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눌림목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나 모아가는 관점 어떻게 보면 자금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그래서 그 양봉에 사는 건 대응의 영역이고 네 음봉에 사는 건 예측의 영역이다.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림을 보고 가는 거니까 이거는 한 번에 안 죽는다. 근데 양봉에 사는 거는 이 추세가 단기적으로 유지된다. 요거 단기적으로 요 파도만 잠깐 타고 꺾일 때 빠르게 나오겠다. 근데 만약에 추세가 꺾였는데 못 나온다. 그러면 이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추세 종목들, 추세가 나왔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이후에 흐름들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세가 나왔다가 쉬는 종목들, 약간 눌림목 형태로 약간 추세가 꺾여 있는 일시적으로 거래량 줄면서 감소한 종목들도 다시 재편입을 해서 두 번째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추세가 발생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잘 필터링을 해놓고 이런 종목 안에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궁금하신 점, 뭐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체크를 해서 다음 콘텐츠에 많이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모의 HTS 실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